할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그렇게 막 깊은 인상을 못 받았어요. 근데 나중에 그 경기지사 되고 나서 만나보니까 굉장히 발전했구나. 유시민 이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발전도 상인이구나 하는 말이 그게 사실이구나.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. 지금은 그 후보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구나. 대선 후보로서 자격을 완전히 이제 갖췄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그 참 잘해요. 그 정책도 잘 알고 그 국민들 마음을 읽는 것도 잘 알고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강점? 네, 강점. 실천할 줄 알고, 그러고, 실력이 있고, 그리고, 실행할 줄 알고, 그 삼실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 점이 강점이죠. 어떤 때는 너무, 뭐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그 이재명 후보는 그 실행을 그 철저히 하는 한다면 합니다. 이재명은 합니다. 이 말은 신뢰가 가요. 그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 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를 또박또박 하는 그런 점에서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. 그냥 밥 먹었죠. 그냥 한식? 예, 한식. 한식. 예, 예. 그럼 보통 어떤 얘기를 나누세요? 그때 내가 한 얘기는 제가 이제 공직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 세 가지예요.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그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. 절실해야 되고 그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그 삼실을 제가 강조하고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잘 가리고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. 제가 이제 공직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이제 그 말인데 그 얘기를 이재명 지사한테 그 당시 이제 지사였죠. 후보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럼 이재명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식을 뭘까요? 글쎄,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음식으로 말하면 설렁탕 아닌가? 제가 설렁탕 좋아하니까.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진영 싸움이에요. 51대 49 진영 싸움이라서 한 표라도 일찍부터 이렇게 모아줘야 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지사가 부족한 점을 뭘로 채워줄 수 있을까? 뭐랄까, 그 좀 담론, 좀 이렇게 크게 보는 그런 수준의 칼럼을 좀 써주는 게 좋지 않겠나?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. 그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예요? 네, 그럴 거예요. 일주일 두 번. 일주일 두 번까지는 어렵겠고, 한 번씩은. 아주 초박병이라서 조마조마하죠. 초박병이기 때문에 아주 조마조마하고 이 선거를 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. 지금 뭐 윤석열이나 그 김건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지고 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짐작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조마조마하죠. 저는 그분들 말에 그 묻어나오는 그 표현들 있잖아요. 그건 끔찍해요. 제가 그 창원에 가니까 앞으로 조국 같은 가족이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
조국이 멸문지화가 됐잖아요. 그런 느낌을 그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참 끔찍한 일이죠. 안 져요. 네. 네, 걱정하지 말아요. 안 집니다. 예, 안 집니다. 예,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돼요. 저런 사람들한테 결코 그 정권을 맡기지는 않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민주화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겠습니까? 국민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예, 이재명 지사가 아주 그 성실한 사람입니다.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,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, 그런 후보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살리고, 또 이제 국정을 운영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랜드 디자인에서 좀 약한 점은 있어요. 그런 건 또 저희들이 이제 좀 보완을 해주고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당원 여러분, 국민들을 믿어야 됩니다.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. 코로나를 이렇게 잘 극복한 국민들이 없습니다. 전 세계에.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을 믿고 이번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면은 반드시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국민들을 믿고 하는 선거는 반드시 이겼어요. 새해 들어서 국민들 건강하시고요. 복 많이 받으시고, 이번 선거에 아주 열렬하게 참여하셔가지고 꼭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